Spirit tonight. Just flow through me. Holy Spirit, come flow through me and make my life what it all.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불만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1절에 보시면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1절에 보시면 몇몇을 자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았다.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보고 포로로 어떻게 해요? 잡아요.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시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뭐예요? 멸망시켜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손에 뭐예요? 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약의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저 문제를 뭐예요? 내 손에 주세요. 내 손에 넘겨주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요, 이번에 차를 사보니까 차를 사는 것도요, 내가 차를 손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 계약서, 모든 사인, 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는 게 돈을 우리가 돈으로 받아요? 아니죠. 그 내용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뭐예요? 종이로, 문서로 뭐예요? 넘겨 받는 거야. 차도 차를 산다. 뭐 차 등록증, 차 뭐 이런 저 내용의 그 모든 문서를 우리가 뭐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뭐 하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뭘 물건을 산다 그럴 때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받아요? 영수증 받는 것처럼. 그 영수증이 있으면 어때요? 환불해주세요, 바꿔주세요가 되잖아요. 영수증 없으면 고객센터 가서 다시 영수증을 또 만들지 않으면 안 바꿔줘요. 넘겨받는다. 내 손에 주시리니 넘겨주신다. 우리 손에 주신다면 멸망시키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뭐예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1, 2, 3절까지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해. 하나님. 봐봐요. 포로로 몇 명 잡혀갔다가 적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이제 소탕이 버렸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돌아가려고 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기적과 승리의 은혜를 맛봤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의 생각은 뭐예요? 잘 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럼 이겼으니까 그 다음번에도 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 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한번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싸움 뭐 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꼭 그런 거랑 비슷하죠. 어떤 뭔가에 내가 이렇게 이기면 다음번에 또 이길 거다. 근데 보세요. 이거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돌아가게 한 거는 미리 이전부터 뭐예요? 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뭘 해서 응답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똑같이 흉내낸다고 나도 돼요? 아니에요. 네? 그 무슨 네? 우리가 뭐 옛날 이야기나 이솝화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네? 성공했다가 똑같이 흉내냈다가 어때요? 망하죠? 앞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하는 것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죠. 돌아가라는 것도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다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있었다. 근데 잘 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돌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앞에서 봤지만요. 아니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보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예요? 가나안에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정탐꾼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고 했는데 나머지 열 사람 뭐예요?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1세대들은 다 뭐예요? 죽을 것이다. 당장 죽지는 않았죠? 뭐 하면서 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순종의 결과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로 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삥삥 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바심이나 돌아 이제 보세요. 한번 고생해서 온 길을 다시 그 고생을 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게 낫다 그러죠. 죽는 게 낫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오기까지 정말 응? 고생했다. 또 하라면? 여러분 막 남자들이 막 군대 얘기하잖아. 그렇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대. 한 번 더 가실래요? 그러면. 간다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더 그런가. 알기 때문에. 조바심. 조바심이 뭐예요? 조바심. 조바심. 조바심이 났다. 이 조바심이라는 것을 이 영어로 보니까 인내할 수 없는 거.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한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두 번째 또 싸우면 뭐 할 것 같아? 꼭 이길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내가 뭘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빵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해. 어? 우리는 빨리 하고 싶은데 뭐예요? 6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보를 보내셨어요? 독사를 보내셔 죽게 했어. 저도 원래 어제 잘 들어보세요. 어제 원래 제가 새벽에 끝나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서 인천을 가는 거였어. 그런데 가는 되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야. 가서 이제 뭐 물건을 사는 거였어.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막 조급해. 막 계약금부터 막 넣으라 그러고 전날, 전전날 그저께 계약금 넣으라고 했는데 계약금 넣었을까 했는데 안 넣었어. 그냥 가서 사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밑에 굴다리 지나잖아요. 서남 환경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중간에 차를 세워가지고 여기저기 또 전화를 또 한 10통을 이것저것 막 알아봤어. 근데 내가 놀랬어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게 그 사람이 새 거라 그래서 올려서 싸서 금액도 훨씬 비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누가 쓰던 거를 샀다 그랬잖아요. 한 6개월밖에 안 쓴 건데 나중에 제가 이것저것 전화해보고 알아보니까 6개월밖에 안 쓴 게 더 새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 사람은 박스만 사는 건데 더 옛날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놓고 안 쓰고 있었던 게 더 구형인 거고 6개월만 썼던 게 더 새 건 거예요. 이게 박스를 비교해보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이분은 당연히 새 거로 신품이라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신품이고 썼으니까 저는 중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본사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박스의 그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거고 이게 옛날 겁니다. 이게 더 최신형이고 에? 내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구형인 거야. 근데 이분은 신품이라고 올려놓고 이분은 중고라고 그러니까 금액은 어디가 더 쌀까요? 썼던 게 훨씬 싸죠. 한 20만 원 차이 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고 그냥 퀵서비스로 분당해서 갖고 와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잘 봐요. 어? 내가 인천까지 가려면 어때요? 고생하죠? 근데 뭔가 마음의 감동이 없었죠? 이쪽은 막 재촉해요. 막 언제 오냐고 막. 원래 주일날부터 가려고 그랬어요. 잘 봐요. 빨리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형을 비싼 걸로 사는 거고 기다리니까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뭐가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사러 가지도 않아요. 퀵서비스로 그냥 어제 벌써 왔어요. 여기. 그래서 신방 가서 고양시에 신방 갔다 왔더니 군교회 권사님 만나러.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막 움직이고 막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 차도 일찍 내가 뭐 했으면 이런 거를 봤을까요? 못 봤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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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 여러분 마귀 역사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꼬실 때. 에? 급하게. 지금 여러분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뭐 홈쇼핑에서. 에? 이거 지금 마감 매진 막.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그 판매하는 그 이름 있죠? 이름을 잘 이렇게 외워놨다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똑같아요 가격이.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역사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조급하게 조급하게. 요즘은 병원에서 의사들도요 이게 우리가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 어때요? 비교가 돼야 한대. 비교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수술 안 하면 내일 당장 죽는다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속지 마세요. 뭐라 그랬고? 원로 사모님 동네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내일 수술 안 하면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고. 다른 병원 알아보느라고 일주일 늦게 했는데 안 죽었어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보세요 인간이 어떤지 아세요? 조급하지 않아야 될 건 막 조급해. 반대로 또 하나님이 빨리 하라는 건 해 안 해? 안 해. 이거 완전 우리가 믿음이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 나중에 하라는 건 뭐 급하게 해.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짓는 거. 이거는 뭐 잠도 안 자 뭐 그냥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뭐예요? 당장 해. 죄 짓는 일에 부르면 나가. 그래 안 그래요? 늘 돈이 준비돼 있어. 없으면 뭐예요?
빌려서라도 해. 그래 안 그래요? 예? 죄 짓는 일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미루고 미루고 예? 있어도 없고 예? 우리가 어때요? 봐봐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건 안 들어가고 이제 와서 그럼 니네들 돌아가라니까 뭐예요? 조급하고 말이 안 맞죠? 때가 있어요. 때.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돼.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무조건 또 미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때 타이밍이 있어. 그때. 제가 그랬죠? 물고기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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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뭐가 있어요? 아무 때나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 우리가 때를 몰라서 이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뱀을 보내서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아서 청동으로. 여러분 이거 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게 돼. 죽게 돼요. 독사가 막 독사가 갑자기 막 튀어나왔어요. 죽게 돼요. 근데 뭐를 바라보라? 청동에 나무에 달아올린 뱀을 바라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뱀이죠. 근데 앞에 독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 두 번째 청동으로 만든 뱀은 뭐예요? 쳐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냐? 어떻게 메시아 원더우먼처럼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정복하고 그래야 메시아지. 그냥 막 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막 그냥 승리를 해야 뭐야? 저런 원더우먼 같은 게 메시아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뭐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 제가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한 6개월 이상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새로 산 차는요 제가 우리 처음에 차 1년 처음에 교회 1호차 살 때 전부터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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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니까 계속 뭐예요? 되는.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전도한다 근데 그게 전도가 지금 당장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계속 뭐예요?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질 게 믿어져요? 전혀 안 믿어져.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엇박자나게 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면 전쟁하는 것이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고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불평불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조급한 마음, 불평불만 다 떠나가게 하느라 우리 두 손으로 빌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소도 컬러쇼 코로로로로로로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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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예수 사랑 주여 임하소서. 예수 예수 할렐루야.